팔자도 참 기구하구만. 애비는 역적에 딸녀는 사당패에서 광대 노름이라.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꿋꿋하게 잘 살아온 여인입니다. 설마 내관 흉내를 내는 역적의 딸년 따위를 마음에 둔 것이냐?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여인이 그리고 싶으면 얘기를 하라고 일렀건, 여인을 품고 싶으면 품으라고 했지 않느냐? 이 방으로 열이든 백이든 기녀들을 불러준다고 했지 않느냐? 할아버지처럼요. 하룻밤 품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? 여인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필요할 땐 품고 쓰임이 닿으면 내치고, 그것이 우리 가문의 전통입니까? 정녕 소손도 그리 살면 되겠습니까? 무엇이 그리 싫은 것이냐? 할아버지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이요. 저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오신 그 큰 그림. 그래, 내가 준비해온 우리 가문의 백년지대에게 너의 그 큰 미래, 그 모든 것이 다 아쉽다, 그 말이니? 예, 저는 조악하고 천박하더라도 저만의 그림을 그리며 살겠습니다. KBS